제가 오늘 강의라고 하기는 조금 가벼운 내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치료를 다 마치시고 난 이후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지내면 될지 그런 부분들로 그냥 설명드리고 또 질문 받으면서 또 궁금한 거 해결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제가 외과 의사기는 하지만 외과 의사들이 주로 이제 치료 다 마치시고 항암 방사선 다 마치시고 이제 뭐 3개월 내지는 6개월에 한 번씩 병원에 오시면서 재발은 없는지 불편한 거 없는지 확인해 드리는 메인 일들을 하는 게 이제 외과 의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해서 관심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병원 안에서는 암 생존자 통합지지실이라는 데가 있어서 이제 불편하신 것들, 그러니까 꼭 치료가 아니어도 이제 증상에 대한 부분들을 관리해 드리는 부서를 제가 또 맡고 있어서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저를 불러주신 것 같습니다. 슬라이드가 넘어가겠죠? 보통 이제 치료를 다 마치시고 진료실에 뭐 3개월마다, 6개월마다 오시면서 항우울제 드시는 분들 한 70%, 그리고 그냥 약안 드시는 분들 한 3, 40% 이렇게 오시면서 재발이 있는지 없는지 검사하러 오시면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게 이제 내가 아픈데 이거 재발 아닌가? 갑자기 허리도 좀 불편한데 재발 아닌지 막 많이 무서워하셔가지고 그런 질문 많이 하시고 또 이제 유방암에 좋은 거는 뭐고 무슨 음식을 먹어야 되고 뭘 먹지 말아야 되고 어떻게 내가 지내야 되고 또 이제 그냥 꼭 병원에 올건 아닐 것 같은데 좀 내가 좀 불편한 게 있으면 어디를 가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불편한 이야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내용은 요런 거를 말씀을 드릴 텐데 이런 불편한 증상은 결국에 이제 내가 유방암을 진단을 받고 이제 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나오는 증상들이 많기 때문에 우선은 본인이 앓으셨던 유방암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이제 유방암 진단이 되게 되면 어떤 분은 만져져서 가셨을 거고 어떤 분은 그냥 검진상에서 발견이 되셔서 유방 눌러서 찍는 촬영, 초음파 하시고 거기에 이제 조직 검사 하셨겠죠. 조직 검사 하시면서 이제 어떤 분은 암이 커지는 거 아니냐, 뭐더 아픈데 이게 진행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조직 검사 자체가 그 혹이나 이제 일부 조직들 석회 있는 조직들을 떼다 보면 그쪽에 혈관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직 검사 이후에 거기가 당연히 아플 수도 있고 피떡이라고 하죠. 피떡이 앉으면서 조금 더 커지는 느낌도 있고 그럴 수 있어서 조직 검사 자체는 꼭 암이 아니어도 그런 다양한 증상들이 있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조직 검사를 거치고 유방암이 진단이 되게 되면 보통 바로 수술하시고 바로 치료 들어가시고 이러지 않았을 거예요. 일단 내가 다른 데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시는 검사들을 하셨을 겁니다. 유방암은 보통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해서 제일 가볍게 잘 가는 데는 같은 쪽에 있는 겨드랑이 인후절. 내가 오른쪽 유방암이 생겼으면 오른쪽 겨드랑이 인후절로 제일 1차적으로 잘 가기 때문에 보통 수술의 세트이기도 하죠. 유방혹을 떼면서 같은 쪽 겨드랑이 인후절 이런 거를 수술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저희가 뭐다 수술이고 방사선으로 해결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걱정하는 건 다른 혈관을 따라서 다른 장기로 다른 기관으로 갔을까 봐 저희가 걱정을 하는 거고 그건 이제 기수 자체가 사기라고 하는 거죠. 유방암 자체는 보통 뼈로 제일 잘 가는 거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폐, 간, 겨드랑이 인후절 말고 엄한 인후절로도 가고 머리도 뇌로도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보통 처음 진단이 되시고 나면 이제 뭐뼈 스캔이나 CT, 펫CT 이런 거를 해서 내 다른 장기가 다 깨끗한 거를 확인을 하시고 그 이후에 완치를 위한 치료를 시작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초기인 경우에는 수술을 먼저 받으시게 되는데 결국에 그 수술을 하고 나면 최종 나의 기수가 나오게 되고 또 똑같은 기수 안에서 어떤 암의 타입인지를 확인을 해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기억을 되짚어 보시면 이제 치료를 받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유방암에서 기수다 그러면은 1차적으로 암이 있었던 그 암의 크기,
이거는 초음파 크기도 아니고 MRI 크기도 아니고 반드시 현미경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조직을 봐서 현미경 상에서의 크기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같은 쪽 겨드랑이 인프절 전이가 있느냐 없느냐, 있으면 몇 개가 있느냐를 가지고 이제 조합을 해서 우리가 1기, 2기, 3기를 이야기를 하게 되고, 뭐 2기 안에서도 초후, 뭐 3기에서도 초중 후로 나누게 되죠. 똑같은 기수 안에서도 저희가 좀 치료가 달랐을 거예요. 이제 그 치료가 다른 이유를 보면 우리가 암의 아형 타입이라고 하는 건데 그게 조금 다 다릅니다. 그래서 주로 우리가 크게 보는 거는 호르몬 수용체 그두 가지를 보는데 에스트로겐 수용체랑 프로게스테론 수용체라는 거를 보게 되고요. 이게 이제 있는 암은 보통 이제 암 표면에 호르몬 수용체가 있어서 여성 호르몬이 있으면 얘를 먹고 자랄 수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이제 요거를 차단해주는 치료가 필요해서 이거에 대한 확인이 필요해요. 이야기만 들어보면 호르몬 수용체가 있으면 뭔가 더 활동이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호르몬 수용체가 있는 암 자체가 순한 걸로 돼 있고 또 호르몬을 억제하는 약을 씀으로써 재발도 훨씬 원활하게 막아줄 수 있기 때문에 호르몬 수용체가 있는 암은 더 순한 암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두 가지 호르몬 수용체를 보게 되고 허투 단백질이라는 거는 이제 요즘은 그냥 우리말로 표현하면 그암 표면에 있는 표적 단백질이라고 하는 유방암에서의 대표적인 표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혹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허셉틴, 퍼제타 이런 약들이 요 허투라는 단백질이 있는 암을 이렇게 잡아서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치료제들이고요. 허투는 이 자체로는 이렇게 그 종양표지자라고 종양단백질이라고 그래서 있는 놈이 더안 좋은 암이긴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워낙에 좋은 약들이 많이 생기면서 오히려 이 허투 있는 암을 이 약으로 잘 치료했을 때에는 없는 암과 동일한 효과를 갖는다라고 해서 이제 더 이상 허투가 있는 게 마냥 무서운 암은 아니게 됐습니다. 이제 안타까운 건 호르몬 수용체 두 가지와 허투 단백질 하나가 이제 요세 가지가 다 없는 거를 저희가 삼중 음성 유방암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삼중 음성 유방암은 똑같은 기수 안에서는 좀 불량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요즘에 이제 선행항암이라고 그래서 그 처음에 수술하기 전에 항암을 먼저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항암에 그 삼중 음성암 같은 경우는 선행항암을 했을 때또 쉽게 다 없어져 버리는 분들, 그래서 완전관외라고 하는데 완전관외가 오시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다른 암에 비해서는 많은 걸로 되어 있고 또 그런 분들은 삼중 음성 유방암 중에서도 이후에 재발도 없이 예후가 되게 좋은 암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삼중 음성에서 나는 선행항암까지 했는데 완전관외가 안 와서 나는 이제 위험한 건가요? 라고 비관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물론 완전관외가 온 분들만큼 좋진 않을 수 있지만, 요즘에는 완전관외가 안온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또 추가 항암, 젤로다 같은 이렇게 먹는 항암제도 쓰고 하면서 또 점점점 더 재발을 줄여주고 오래 건강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하는 치료제들이 이제 계속 나오고 있고, 임상 연구 결과들을 실제 우리나라에서도 바로 임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많이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뇌 암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살펴보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치료받은 거를 한번 보시면, 이거 누르면 되는 거구나. 우리가 이제 받은 치료들을 좀 살펴볼게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유방암이든 위암이든 대장암이든 이렇게 덩어리가 치는 암들을 고형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형암은 아직까지는 이렇게 혈액암이랑은 조금 달라서 수술이 완치를 위한 기본 치료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 내 가슴에 손대기 싫지만 1차 치료, 내가 완치를 위한 치료를 한다 그러면 아직까지는 수술이 기본 치료로 들어가 있고 요즘에는 또 이제 수술을 생략해 볼수 있는 많은 임상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는 있지만 아직 표준 치료는 아니다라고 알고 계셔야 되고 또 이제 우리가 항암 치료 하시게 되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한 가지 약만 딱한번 쓰시는 분들은 없었을 거예요. 두 가지 약을 뭐네 번을 쓰고 두 가지 약네번 쓰고 나서 한 가지 약을 또네번 써서 총 8번 쓰고 어떤 분은 표적 치료랑 믹스해서
네번네번 해서 8번 쓰고 이후에 표적 1년 들어가고 어떤 분은 표적 조합에서 6번 쓰고 되게 다양한 조합으로 항암 치료를 받으셨을 거고 보통 이제 항암 치료는 처음 받으시는 분들은 오늘 한 번만 받고 끝나거나 8번 받는다 그러면 오늘 내일 모레 이렇게 받으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미 치료 받으신 분들은 너무 당연한 얘기 같지만 막상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이 항암제에 대해서 어떻게 들어가는지도 되게 낯설어 하실 수 있는데 보통은 항암은 암도 죽이지만 우리 이제 정상 세포들도 컨디션을 확 떨어뜨려 놓는 거죠. 빨리 자라는 세포들을 그 역할을 못하게 막기 때문에 보통 골수 그러니까 우리가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만들어내는 그 뼈에 있는 골수를 억제를 시키기 때문에 면역력도 떨어지고 빈혈도 올수 있고 이러거든요. 그리고 항암제 자체가 굉장히 독하죠. 그래서 얘가 이제 간에서 해독이 되고 내간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오는 시간 요런 게 보통 한 3주 어떤 분들은 조금 더디면은 4주까지도 한번 미뤘다가 이제 그다음 치료들이 들어갈 수 있어서 보통 3주 간격으로 내가 네 번의 항암을 예정을 했다 그러면 한 3개월 정도가 될 거고 임플란트 전이가 있어서 8번의 항암제가 들어가야 된다 그럼 6개월 정도의 치료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항암 치료를 하고 나시면 이제 부분 절제하셨거나 임플란트 전이가 있는 분들, 암이 좀큰 분들 전절제하셨더라도 방사선 치료가 따라 들어가는데 왜 이렇게 치료가 복잡하고 많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치료의 목적들이 조금 다릅니다. 이제 가장 미니멀하게는 이제 수술이 눈에 보이는 암을 제거해 주는 목적이고 제일 재발이 많은 거는 국소 재발이기 때문에 뭐 나쁜 놈이 있었던 터전이 제일 불량할 수 있으니까 그 자리를 더 컨트롤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방사선 치료가 따라 들어가는 거고 이제 암이라는 게 무서운 게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다른 장기로 가는 게 무서운 거죠. 뼈나 폐나 간으로 가는 거를 억제하려고 미리 예방 목적으로 항암 치료를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에스트로겐 수용체나 프로게스테론 수용체가 있는 암을 가지신 분들은 호르몬 억제 치료가 5년에서 10년이 들어가게 되죠. 항호르몬제도 종류가 좀 다양해요. 그래서 폐경 이전 생리를 정기적으로 하시는 분들, 항암을 해서 생리가 없어진 분들 말고요. 이제 진단이 됐을 때 내가 정기적으로 생리를 했었던 상태면 타목시펜이라는 약밖에는 옵션이 없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이제 급여가 조금 바뀌면서 졸라덱스라고 해서 난소를 억제해주면서 다른 약을 쓰려고 하는 옵션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까지 치료받으신 분들이라면 폐경 전에 진단받으신 분들은 타목시펜이라는 약을 드셨을 거고요. 폐경이 되신 분들이 먹는 약은 아리미덱스나 페마라라고 해서 그 아로마테이즈 기량제라고 하는 약을 씁니다. 그래서 그런 약들을 5년 쓰시는 분들 있고 10년 쓰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뒤에 가면 잊어버릴까 봐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제 타목시펜이든 뭐 아로마테이즈 기량제라고 하는 아리미덱스 페마라를 먹든 호르몬을 억제해 놓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타목시펜을 먹는다고 폐경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폐경에 준하는 증상을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건 핫플러시라고 해서 안면홍조라고 하거든요. 얼굴이 붉어졌다가 저녁이 되면 땀이 났다가 식었다. 그다음에 막 잠도 안 오고 이렇게 심장 떨림도 좀 있는 것 같고 이제 이런 갱년기 증상들을 겪으실 거고요. 타목시펜 같은 그 타목시펜의 약을 드시는 분들은 저희가 꼭 산부인과 검진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자궁 내벽의 두께가 두꺼워지면서 거기에서 2차적으로 드물기는 하지만 자궁 내막암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관리를 이미 알려져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관리를 하셔야 되니까 산부인과 검진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뒤에서 말씀드린 그 아리미덱스나 페마라 같은 경우는 약을 먹기 시작하면 1번으로 호소하시는 증상이 어머님들이 관절통이 너무 심하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특히 아침에 일어났을 때 손이나 발이나 이렇게 아프셔가지고 그런 데들이 좀그좀 잼잼도 하고 따뜻한 물을 담궈야 내가 좀살것 같다.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좀 지나야 몸이 좀 풀리는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절통, 근육통이 있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이제
그 병원에서 검사를 해드리긴 하겠지만 골다공증 오는 걸로 알려져 있고 콜레스테롤도 높아질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보통 약 드시는 분들은 약안 먹으시는 분들도 검사를 하겠지만 약 드시는 분들은 병원 가실 때마다 이제 피검사 하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었을 거에서 콜레스테롤이나 간 수치 괜찮은 것도 보고 또 1년에 한 번은 골다공증 검사하면서 필요하면은 칼슘약이랑 비타민 D 있는 거약 처방 그다음에 진짜 골다공증이 온 분들은 골다공증 치료약들도 쓰시게 됩니다. 표적 치료는 기본적으로 동일하게 한 3주 간격으로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고 보통 쓰게 되면은 1년 정도 쓰신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 치료들을 다 받으시는 분 있고 요거에 이제 타입에 따라서 기수에 따라서 몇 개만 받으시는 분 있죠. 예전에는 그냥 유방암은 일기에서부터도 예방 재발을 막기 위해서 항암제를 그냥 무조건적으로 많이 썼었는데요. 요즘에는 호르몬 수용체 있고 허투라는 단백질이 없는 타입. 이게 어떻게 보면은 똑같은 기수에서 제일 순한 타입인데 그 타입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수술하고 나서 뭐 온코 타입이라든지 맘마프린트라고 해서 그 암세포에 대한 유전자 검사를 해서 항암을 생략을 하실 수도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 검사 자체가 항암을 안 하게 해드리는 검사는 아니고 항암의 효과를 예측해드리는 검사여서 이제 거기에서 고위험군으로 나오신 분들은 항암을 하시는 걸 권하고 기수가 한 2기 초인데도 여기에서 저위험군으로 나오면 항암을 안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보통 치료의 순서는 수술을 하고 항암하시는 분들도 있고 요즘에는 선행항암이라고 해서 수술 전에 항암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한 3기만 돼야 2기 후 3기만 선행항암을 하고 뭐 1기랑 2기 초중 정도 되시는 분들은 수술을 무조건 다 먼저 하는 걸로 이해가 됐지만 요즘에는 선행항암을 하시는 분들이 아주 초기로 더 땡겨져 오고 있습니다. 특히 타입에 따라서 많이 그러는데요. 그 이유는 항암을 하고 수술 그 항암의 효과에 따라서 수술 이후에 추가 항암을 다른 약으로 쓸지 뭐 표적 치료를 다른 표적으로 쓸지 요런 거를 또 고려가 다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항암 선행항암을 먼저 했다고 해서 다 기수가 높거나 이런 거는 아니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다 치료를 마쳤는데 이제 가족분들은 그래요. 아, 이제 끝났다. 이제 더 이상 오케이 이렇게 하시는데 환자분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끝나고 나면 나만 힘들다고 다른 사람은 내맘 모른다고 많이 하시는데 실제 본인만 그러신 건 아니고 유방암 치료를 받으신 분들이 굉장히 신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사회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게 이제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많이 나타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씩 들여다보면 신체적인 거는 기본적으로 통증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뭐 수술한 자리도 아플 수 있고 겨드랑이 수술했는데 그냥 이상하게 어깨도 아프고 이 팔쪽 안쪽도 아프고 등도 아프고 이런 아프신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유방암 환자분들이라면 가장 공포스럽게 하는 이제 어려운 게 부종이죠. 다행한 건 예전에는 0기든 2기든 3기든 다 인푸절을 긁어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감시 인푸절이라고 해서 이제 수술하실 때 젖꼭지 있는 근처에다가 주사 하나 받고 오셨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 저희가 수술장 들어가서 이제 찾아보죠. 혹시 뭐 미리 못 맞으신 분들은 수술장에서도 이제 수술하시는 선생님이 주사 놓고 찾았을 건데요. 그래서 두세 개 정도 찾아서 인푸절 전이가 없으면 수술을 그걸로 마치는 정도로 끝내는 수술을 하시는데,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겉에서 보기에는 칼자리는 비슷한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인푸절 절제를 다 하시는 분들과 감시 인푸절만 하시는 분들은 부종 발생의 위험도가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감시 인푸절만 하신 분들은 한뭐 5에서 많게는 20%, 그다음에 다 긁어내신 분들은 한 45% 정도까지도 림프 부종이 생길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또 이런 림프 부종의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요. 뭐꼭암 환자분이 아니어도 요즘에는 막 되게 피곤하다고 또 코로나 때문에도 피곤하다고 하실 수 있고 이제 만성 피로다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일반인 분들보다 사실 암 환자분들이 느끼는 피로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설문을 해봐도 1번 증상이 피로예요.
초기에 이제 치료 직후 말고는 한 2, 3년 지나고 나면 1번 증상은 피로입니다. 그래서 내가 피곤한데 뭘 먹어야 좋나요? 뭘 잘못해서 그런가요?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피로한 것도 있고요. 유방암 뿐만이 아니고 남소암 환자분들도 그렇고 보통 항암제 중에 탁솔 계열이라고 하는 항암제가 있는데요. 그 약을 쓰게 되면 첫 번째, 두 번째는 괜찮을 수 있는데 세 번째, 네 번째로 갈수록 몸이 되게 많이 붓고 그다음에 손끝, 발끝이 많이 아프신 분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항암제가 말초신경에 영향을 줘서 거기에 불편한 게 생기는 증상을 말초신경병증이라고 하는데 보통 부위는 장갑 끼는데 양말 신는데 딱그 부위들이 많이 불편하세요. 항암제가 끝났으니까 이거 안 아파야 되는데 이게 말초신경병증은 짧게는 한 6개월, 길게는 2년까지도 간다라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되게 많이 불편해 하시고요. 통증은 제가 뒤에서 한번더좀 자세히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아픈 것만 있는 거는 아니고 내 몸이 일단 아프기 시작하면 이제 그냥 일반 분들이랑 다르게 암 환자분들은 이거 재발 아닌가가 제일 먼저 떠오르실 거예요. 그래서 너무 불안하시고 그 생각에 한번 딱 꽂히시게 되면 저녁에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면 내 일상 생활의 사이클이 굉장히 많이 바뀌게 되고 우울해지실 수가 있죠. 암 환자분들이 겪는 우울증은 일반 분들이 겪는 거의 한 4배가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묶어서 우리가 디스트레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로 되게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항암이나 항호르몬제에 의해서 인지 기능이 좀 떨어지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뭐 이제 치매 정도까지를 이야기하는 거는 아닌데 내가 조금 깜빡깜빡하는 거, 그다음에 예전에 했었던 사물을 그만큼의 속도로 못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내가 갑자기 10년이 늙은 것도 아닌데 왜 이러냐 하시는 경우들도 있고요. 미국에서는 특히 전립선암 남자분들도 안티 안드로겐이라고 해서 그 호르몬 억제 치료를 하고 나서 인지 기능 떨어지는 거가 이제 직장 생활하는 데에 피해가 있어서 굉장히 이제 사회적인 이슈로도 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또 처음에 암으로 진단되시면 내가 암 치료에 매진을 하리라 생각을 하고 일단 휴직을 합니다. 어떤 분은 퇴사를 하시기도 하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치료를 다 마치고 나서 직장으로 가고 싶은데 실제로 회사에서 꺼려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하나는 나도 다시 일을 하면 재발할까 봐도 못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족들 입장에서는 아, 괜히 우리 돈몇푼 벌으라고 내가 보냈다가 또 재발하면 내가 이 애엄마를 내가 어떻게 우리 애들을 생각하면 그냥 집에 있어야지 이렇게 해서 활동을 못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일단 항암이나 이런 것들을 하시게 되면 한번 내 외모의 변화를 겪고 나시면 내가 원래 외모로 돌아왔는데도 치료 중에 외모로 계속 나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암 진단 이후에 사진을 한 번도 안 찍으신 분들이 있대요. 1번은 이게 마지막 사진, 그때 영전 사진 될까 봐도 안 하셨다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내 변화된 외모를 보고 싶지 않다라고 해서 하시는데 사실 막상 거울 보시면 다시 예뻐진 모습으로 오셨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한번내 이미지가 잘못 인지가 되면 이게 이제 대외 활동이 어려워요. 그래서 친구분들도 만나기 싫고 회사에 돌아가면 괜히 쭈뼛쭈뼛하고 그다음에 어떤 분들은 내가 유방암 환자라는 걸 절대 비밀로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본인이 잘못하신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회사에 나가면 내 역량을 폄하할까 봐 굉장히 많이 꺼려하시다 보니까 이제 직장 생활을 원활하게 못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그러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기도 하죠. 사실은 뭐 협회 측도 마찬가지이지만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그 나라에서도 그다음에 민간 회사에서도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하고 기부금들도 많이 보내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정작 치료를 마치고 내가 사회로 돌아가고 싶은데 못 돌아가면서 겪는 어려움에는 아직까지는 우리가 이제 소외되는 그런 부분들, 그레이존들이 있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도 겪으시고요. 그다음에 유방암을 하나 겪게 되면은 다른 암이 안 걸릴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건강검진도 안 하고 나는
내 주치의만을 100% 신뢰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다 알아서 검사해 주세요 하는 분들도 있으세요. 근데 아시겠지만 유방암 진료를 보러 가시면 유방암의 재발에 대한 부분, 유방암의 전이에 대한 부분, 약은 잘 드시는지, 약 먹고 불편한 건 없는지 이런 것들로만 진료가 구성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다른 암에 대한 부분들은 본인이 반드시 신경 쓰셔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 기본적으로는 우리 나라에서 40세 이상이면 2년에 한번 뒤지는 건강검진은 기본적으로 하셔야 되고요.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그 타목시펜을 드시는 분들은 산부인과 검진하셔야 되는데, 나라에서 해주잖아요. 나라에서 해드리는 거는 자궁경부암 검사라고 해서 밑에 밑둥 있는 데만 이렇게 도말 검사하는 거고요. 보통은 이제 자궁 내막이라는 거는 아기집 있는 데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초음파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산부인과 진료 보셔야 되고, 잘 아시겠지만 우리 이제 미국의 유명한 여배우 안젤리나 졸리가 이제 수술을 해서 유명해졌지만 이제 브라카라고 해서 이제 유전적으로 소인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난소암에 대해서 검사도 하셔야 되고 필요하면은 그 부분을 수술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방사선 치료를 하게 되면 아주 드물기는 하지만 이제 육종이라는 게 생겨요. 그래서 방사선 쪼인 자리가 이제 거기에서 암이 방사선 자체가 문제가 돼서 생기는 원인 암이 있는데 그게 방사선 치료받고 1, 2년 만에 생기지는 않습니다. 여태까지의 보고로는 뭐 7, 8년 정도, 10년 정도 돼서 오랜 시간이 지났을 때 발견이 된다고 되어 있고 대부분 깊숙한 곳에 생기기 때문에 발견 당시에 굉장히 진행이 되어 있거나 또그 자체가 굉장히 불량한 걸로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신경도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 번씩 꼭 만져보시고 내 몸을 그 가까이 하는 데 주저하시면 안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만성질환에 대해서 항암하시고 이렇게 하시다가 보면은 보통 혈압, 고혈압도 생기시게 되고 당뇨도 생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미 진단 다 받으실 때부터도 있으신 분들도 있었을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리를 하셔야 된다. 보통 앞에서 아르미덱스나 페마라 드시는 분들 콜레스테롤도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피 검사도 한다고 했는데 보통 암 보시는 주치의 선생님들은 6개월 정도에 한 번씩 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다 맡길 수는 없습니다. 내집 가까운 주치의 선생님이라고 생각되는 가정의학과나 내과를 한 군데 정해 놓으시고 고혈압, 당뇨, 콜레스테롤에 대한 부분은 이제 대사성 질환이라고 해서 폐경이 되신 분들은 항상 신경을 쓰셔야 되는 질환들이 있으셔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리가 필요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예방접종 부분은 우리 보통은 그 암에 진단되시는 분들 자체가 약간 더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이고 일반인들에 비해서 일반 암 진단에 비해서 그러기도 하고 이런 다양한 우리 앞에서 암 치료를 받으시게 되면 혈구 수치는 다 돌아오기는 하지만 내 몸의 컨디션은 일반인 분들보다 조금 더 면역이 떨어져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감염증에 취약할 수 있기 때문에 예방접종 챙겨서 하셔야 되고요. 아마 요번에 코로나 사태 겪으면서 이제 폐렴 주사나 인플루엔자 주사 안 맞는 분 있을까 봐 이제 그런 부분들 신경 써서 하시라고 계속 홍보를 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가을이 되면 겨울이 되면 잊지 마시고 또 이런 인플루엔자도 챙겨서 받으시면 되고요. 영양 관리 이 부분은 굉장히 많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인데 문제는 우리 환자분들이 물어보는 포인트랑 의료진들이 이야기하는 포인트가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이 갭을 좀 맞춰가는 교육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치료를 마치고 나면 어떤 거를 관리를 해야 되냐. 1차적으로는 우리가 유방암을 치료를 받으셨기 때문에 유방암을 예방하고 재발에 대해서 검사하고 하셔야 되죠. 이거는 이제, 다니시는 암 주치의 선생님한테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데, 막, 선생님, 저 3개월, 6개월마다 계속 검사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 앞으로 진짜 관리 잘할 거거든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검사가 유방암을 예방해주고 재발을 막아주는 거는 아닙니다. 이제 조기에 찾을 수 있지 않느냐 해서 검사에 매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태까지의 그 많은 연구들은 검사를 한다고 발견된 재발로 인해서 그 생존율,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기간을 늘려주지는 못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증상이 있을 때그 증상에 맞게 갑자기 내가 없었던 뼈에 통증이 생긴다거나 갑자기 멀쩡했고 난 혈압도 없는데 조금만 걸어도 많이 숨이 찬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뼈 전이나 폐 전이에 대한 검사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암으로 진단받으신 분들은 이제 산정특례라고 해서 혜택을 다 드리기 때문에 병원에서도 그냥 이런 전이에 대한 검사들을 이렇게 부담 없이 그냥 편하게 검사를 해드리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셔야 되고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다른 암에 대한 검사도 하시고 이제 다양한 후유증들에 대한 부분들도 관리도 하시고 이걸 계속 내가 치료받은 암 병원에서 다 해결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내가 집 가까운데서라든지 아니면 병원이 아닌 다른 데서라도 또 관리받을 수 있는 게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암 치료 맡으신 분들에 대한 관리 범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통증, 운동 어떻게 해요? 음식 뭐 먹어요? 부종 어떻게 관리해요? 비타민이랑 홍삼은 먹어도 돼요? 이런 질문들을 또 많이 하시게 되는데요. 통증 부분을 말씀드리면 유방 수술 받은 쪽 통증, 재발 아닌가요? 재발 아니신 경우가 훨씬 더 많죠. 네. 그렇지만 아플 때에는 1차적으로는 검사를 하라고 되어 있고요. 수술하시고 방사선 하시게 되면 그 직후가 제일 불편하실 겁니다. 그렇지만 조금 호전이 되고 나면 절대 안 아프진 않아요. 교통사고 후유증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날구질 때 갑자기 또 다친 데가 다시 아픈 것처럼 날이 굳거나 내가 몸 컨디션이 안 좋거나 그다음에 겨울철 제일 많이 불편해 하시는 때가 설날 다음이에요. 그때는 내가 스트레스도 많이 받아요. 가족들 챙기느라고. 스트레스도 받고, 날도 춥고, 무거운 것도 많이 들다 보니까 이런 데 아프신 경우 많은데, 너무 불편하시면 당연히 오셔서 선생님이랑 상담하시고 검사하셔야 되겠지만, 다행한 건 대부분은 재발이 아니시다. 수술받은 팔에 기분 나쁜 통증. 이거는 보통 겨드랑이 인프절 해놓고 나면은 여기에 신경들이 다 지나가는데 다행한 건 운동신경은 되게 굵고 안쪽 깊이 있어서 다칠 일이 별로 없어요. 다만 감각신경은 굉장히 얇아서 이미 칼자리가 들어가면서부터 손상이 돼서 통증이 남는 경우 있는데 겨드랑이 인프절은 요팔 위쪽 팔의 안쪽에 신경 감각을 담당하는 부분들의 그 감각신경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은 여기가 쩌릿쩌릿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진통제를 먹기에는 또 애매하고 그렇다고 막 굉장히 기분이 나쁠 때에는 배앓이 하는 애들 약손해 주듯이 쓸어 주시면 부종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 또 이제 통증도 완화가 됩니다. 어깨나 등이나 허리나 손이나 발이나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항호르몬제 드시면서 아픈 경우들이 많아요. 보통 30분에서 1시간 잼잼이도 하시고 따뜻한 물 담궈 놓으시면 훨씬 수월을 해지실 거고요. 약 먹으면서 생긴 통증은 적응 기간이 좀 필요하시기 때문에 1년에서 1년 반 지나면 호전되실 겁니다. 항암하시면서 탁솔 계열의 약을 먹었을 때 생기는 말초신경병증은 앞서서 말씀드렸죠. 장갑 끼는데 양말 신는데 부분에 많이 아프게 되고 6개월에서 2년 정도의 통증이 있는데 이게 아직까지도 뾰족한 치료들은 없습니다. 이게 뭐 저희가 리리카라고 해서 약을 좀 드리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시간이 좀 해결해 주는 부분이 있고 이제 자꾸 본인이 이렇게 잼잼도 하고 운동도 하고 공주기도 하고 하면서 조금 호전을 기다려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림프 부종 기본적으로는 겨드랑이 수술을 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고요. 그 수술만이 원인은 아닙니다. 1차적으로는 수술이지만 그 이후에 항암하시는 분들 항암제 중에서도 보통 탁솔 계열이 쓰시게 되면 몸도 같이 붓거든요. 그러면서 부종이 악화되기도 하고 방사선 치료가 유방만 간단히 들어가는 부분도 분들도 있지만 겨드랑이 인프절 말고 목쪽 인프절까지 양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분일수록 방사선 이 부종 위험이 높다라고 되어 있고요. 기본적으로 체중 많이 나가시는 분들, 그다음에 치료를 받으면서 체중 변화가 심하게 많이 늘어난 분들이 부종이 많이 높아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수술하고 나면 혈압 재지 마세요, 피 뽑지 마세요, 비행기 타지 마세요, 이런 이야기들을 드리거든요. 이제 그거는 아직까지는 이제 연구들을 보면은 그것들이 인프 부종의 위험을 높인다고 하지는 않아요. 다만 이게 수술 직후에는 다친 상처이기 때문에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조심하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까지 알려지는 거는 이
수술 한쪽에 팔에 염증이 생기는 거, 예를 들면 체열을 하거나 주사를 맞았는데 그냥 깔끔하게 잘 아물면 문제가 없는데 그런 부분들이 봉화직염이라고 그래서 뻘겋게 붓거나 아니면 오염된 칼에 베이거나 뜨거운 열, 사우나 같은 데에 오래 있으신 경우에는 림프 부종의 위험이 있다고 알려져 있어서 이런 것들을 좀 피하시라고 되고요. 그럼 평생 조심해야 되느냐? 이제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보통 림프 부종이 생기는 위험 요인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보통 한 피크는 2, 3년. 이건 이제 암센터에서 발표한 내용이긴 하지만 공이 다른 연구들에서도 비슷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체 부종 생기는 분들을 한 17%로 잡았을 때이 중에 90%는 3년 이내에 생기고요. 5년 이후에 추가로 생기는 분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무서워하지 마시고 내가 2, 3년 지나고 부종이 없는 상태고 5년도 또 많이 지나신 분이라면 조금 더 팔을 편하게 쓰셔도 되고 아령이나 이런 운동 절대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하시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적절한 운동은 오히려 부종 예방에 도움을 된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너무 두려움을 가지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좀 우리가 운동 많이 하시라고 그러거든요. 정작 나는 먹는 게 궁금한데, 그렇지만 의사들은 가면은 체중 관리하세요. 이렇게 하시거든요. 이제 체중이 많이 늘으실 거예요. 기본적으로 진단받는 나이 자체가 폐경 즈음이고, 또 항암 하시면서 부은 것도 있고, 항호르몬제를 먹으면서도 이제 어떻게 보면 얘는 윤활유 같은 역할을 해주는데 이게 없어지니까 체중이 자꾸 늘어요. 똑같이 먹었는데도 친구랑 나랑 똑같이 먹었는데 내가 더 살찌는 경우를 경험을 하실 것 같고요. 컨디션 안 좋고 피곤하니까 신체 활동도 많이 줄면서 체중이 많이 늘으실 건데 그럼 내가 어느 정도의 체중을 유지하는 게 좋은가? 본인의 체중을 키로 나누기를 두번 하시면 됩니다. 근데 미터로요. 예를 들면 내가 60kg에 1m 60이면 60 나누기 1.6 나누기 1.6을 하시면 되는데요. 정상 체중은 18.5에서 25까지 정도로 저희가 하게 되는데 다행히 우리 한국 분들은 날씬한 편에 속하시긴 해요. 그렇지만 이제 과체중에 준하는 분들이 유방암에 꽤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관리를 하셔야 되고 이 관리를 하시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유방암 위험 자체도 높이는 걸로 되어 있고 재발도 높여주는 걸로 되어 있고 또 이후에 치료 이후에 체중이 많이 늘어서 이 앞에서 말한 BMI 체질량 지수라는 게 1년 만에 5가 늘어나면은 사망률이 30% 는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다른 만성질환, 대사성 질환들의 위험도 같이 높이면서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면 난 엄청 살을 빼줘야겠다라고 하는데 또 그것만 좋은 건 아닙니다. 저체중인 환자에서도 사망률이 많이 높아지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표준 체중을 유지를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한 번에 많이 빼려고 하시는 것보다는 일주일에 1kg 정도를 감량하시는 걸 권하게 되고요. 내가 지금 나는 말하지 못,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많이 뚱뚱한데 그럴 때에는 체중에 한 5에서 10%까지만을 목표로 해놓고 서서히 줄이시는 걸 요요가 오지 않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거, 그러면 나 비만 클리닉 가서 좀, 싹센다. 주사도 좀 맞고 비만 약도 먹으면 안 되냐. 그게 유지가 계속 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더 많기 때문에 저희가 식사 관리랑 운동 관리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저희 이제 의료진들이랑 핀트가 안 맞는 게 여기서부터일 텐데, 이제 운동을 계속 더 많이 하시라고 의료진들은 더 하실 거거든요. 그거 자체가 생존율을 높여준다라고 되어 있기도 하고, 앞에서 말한 이제 대사성 질환들을 낮춰주기도 하고, 이제 피곤한 것도 뭘 먹어서 피곤이 해결되지는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복식 호흡이나 운동들이 피로를 완화시켜 줄 수가 있고, 우리가 겪고 있는 이제 항호르몬제 먹을 때의 근육통, 관절통들도 운동을 했을 때 좋아진다고 되어 있고,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부종도 운동을 한다고 악화되지는 않습니다. 보통은 아령 정도의 운동은 해주면 부종을 훨씬 호전시켜주고 예방해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운동은 나는 한 시간씩 자꾸 하는데 어떻게 하냐, 더 어떻게 많이 하냐라고 하는데요. 유산소만 한다고 운동은 충분하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뭐 5회, 하루에 2, 30분 등이 뭐 여기 모더레이트, 비거러스는 이제 중증도의 아니면 고도의 운동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제 쉽게 말하면 등에 땀이 날 정도의
그다음에 걸으면서 약간 말할 때 버거울 정도의 그런 운동량으로 하루에 한 30분, 일주일에 5회 정도 하시라고 되어 있고, 요 유산소만 하면 충분하지 않아요. 그래서 근력 운동, 여자분들은 폐경되시고 나면 이제 등 근육이나 다리 근육 다 빠지시거든요. 호르몬 억제제까지 하시면 더 그러니까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PT 트레이너들한테 조금 더 근력 강화 운동도 하시고, 이제 무엇보다도 스트레칭 하시는 게 우리가 앓고 있는 그런 다양한 불편 증상들을 원활하게 해드릴 겁니다. 뭘 먹어야 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뭐 단탄지 골고루 드세요 이렇게 하거든요. 예. 단 탄수화물 드셔도 선생님 저는 정말 안 먹는데도 살이 찐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보면은 아침에 일어나서 요구르트, 그다음에 사과 계속 이런 거 드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다 아시겠지만 밀가루보다는 우리가 이제 밥 그것도 통밀 아니 그 통곡물로 드셔라 말씀드리는 거고, 파이버가 많은 걸 드시는 걸 좋다고 하는데요. 과일도 비타민도 많고 좋기는 하는데, 이제 이게 과당이 있으니까 당 자체가 너무 높아서 오히려는 야채를 많이 드셔서 파이버를 먹으면 배변 활동도 좋아지고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기왕이면 단백질을 먹을 때는 레드밋이라고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돼지고기나 소고기보다는 이제 생선이나 아니면 그러니까 우유나 콩이나 이런 좋은 단백질로 좀 드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까지 음식과 관련된 거는 제일 잘 알려져 있는 거는 기름을 줄이면서 먹는 게 재발을 줄여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흔하게 물어보시는 게콩 먹어도 돼요? 당연히 콩 드시고 두부 드시고 하셔도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거 먹으면 청국장 먹어도 돼요? 위험하다 그러는데요. 세포주 실험에서는 세포주라고 해서 유방암 세포들을 키우는 실험이 있습니다. 그 세포주 실험에서는 이 에스트로겐이라는 거를 너무 이 아이소플라본이라고 해서 콩에 있는 성분을 너무 많이 주니까 호르몬 수용체 양성인, 에스트로겐 수용 양성인 암세포에서는 더 빨리 자란다는 얘기들이 있는데, 사실 일반적인 우리 이제 코호트 연구라고 해서 어떻게 드시는지 조사하고 이후에 예후를 쭉본 분들을 살펴보면은 오히려 콩이나 두부나 이런 좋은 단백질의 콩 단백질류는 전체적으로 좋은 효과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만 의사들이 이제 피하라고 하는 거는 이제 청국장도 막 가루를 내가지고 큰술로 아침, 점심, 저녁 떠서 드시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렇게 어디에 맹신하시지는 말라라는 말을 드리는 거고요. 이제 반찬, 밥 이렇게 해서 드시는 거는 충분히 괜찮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영어로 막 써놨어요. 못 뺏겨가게 하려고 한 거는 아니고 그대로 보여드리려고 한 겁니다.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거 홍삼, 인삼 먹어도 되느냐라고 하는데, 이제 이것들도 사람한테서 실험한 거는 뭐이이 사람들은 홍삼을 잔뜩 먹이고 이 사람들은 안 먹이고 이렇게 하는 연구들은 하기가 사실상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세포주 실험이라고 해서 요 MCF7이라는 건 호르몬 양성인 유방암을 얘기하는데, 이 세포들의 홍삼 성분을 넣어봤더니 이제 덜 자라게 한다. 그런 긍정적인 효과도 있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지만, 아직 임상적으로는 홍삼을 썼을 때더 좋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애매해서, 이거를 매진해서 드실 필요는 없고, 누가 선물 들어왔으면 아침에 한잔 먹는 홍삼차로 한잔 드시는 정도 괜찮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사이 베리라고 해서 예전 한참 유행했었던 베리류는 뭐 아마존의 비아그라 이렇게 이야기해서 슈퍼푸드라고 하기는 합니다. 그리고 앞서서 말한 호르몬 양성 세포주에서는 또 암을 억제해주는 효과를 갖는다고는 하지만 마찬가지예요. 임상에서 밝혀진 바는 없기 때문에 이게 정말 맛있어서 요거트에 그 블루베리 얹어서 먹는 정도의 그런 정도는 하셔도 되지만, 얘를 막 농축해서 먹는 건그 자체의 열량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데에 매진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논이나 뭐 크릴 오일 이런 것들도 많이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게 이제
홈쇼핑이 워낙 많이 팔려가지고 제가 여기서 나빠요라고 얘기하면 절대 안될것 같고, 그거를 유방암 치료와 유방암에 좋은 목적으로 드시는 거는 별로 이제 권하지는 않습니다. 뭐 그래서 뭐 아직까지도 그게 어떤 치료약으로 나온 거는 아니고요. 치료약으로 저희가 개발이 되면 열심히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고 이제 진료실에서 다 물어보는 거, 그냥 가볍게 상담받고 싶은 거는 물론 혈액암 협회 오셔가지고 물어보셔도 충분히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도 있지만, 이제 지금 복지부 나라에서 이제 암 치료 마치신 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관리를 하겠다. 그래서 암생존자 통합지지 시범 사업이라는 하는 것을 하고 있고요. 이제 국립암센터를 비롯해서 지역의 13개 지역 암센터들이 이제 통합지지 센터라는 걸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국립암센터에도 이렇게 저희 전담 간호사, 사회복지사, 선생님 이렇게 같이 계시고요. 오시게 되면 이제 앞서서 저희가 불편한 경험들을 하시는 거 1차적으로 평가하고, 기본 교육으로 1대1 교육 들어가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가볍게 교육해 드리는 거는 브로셔 유지로 운동 어떻게 하면 될지, 그다음에 피로 관리는 두 가지를 보통 메인 포커스로 합니다. 운동이랑 복식 심리 편을 같이 해가지고 저희가 교육을 해드리고요. 그다음에 앞에서 말한 불안, 불면 우울, 디스트레스를 어떻게 극복하면 될지, 또 부부 관계, 그다음에 자녀들에게 어떻게 이 커뮤니케이션을 하면 좋을지에 대한 것도 저희가 간단하게는 기본 교육으로 들어가 있고요. 예방 접종이나 음식에 대한 부분 말씀드립니다. 말씀드렸듯이 환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부분이랑 의료진이 이야기하는 부분은 포인트가 안 맞을 수 있지만, 이런 거를 자꾸 듣고 적용을 함으로써 내 생활 습관에 변화를 좀 가지고 오시는 게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뭐 앉아서 상담하는 교육 말고 실제로 참여하고 우리 영양사님이랑 이렇게 교육받으시는 게 있는데, 이게 국립암센터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지역에도 있고, 그 다음에 또큰 병원들 안에도 교육센터라고 다 있기 때문에 꼭 주치의 선생님의 진료를 잡지 않고도 이런 간단한 증상에 대한 관리들은 받으실 수 있는 부분들이 요즘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이용을 하셔가지고 해결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요즘에 지금 우리처럼 요즘에는 유튜브나 다양한 매체들로 해서 도움을 받으시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앞서서 말한 우리 국립암센터의 중앙센터에서 이렇게 운동 어떻게 하면 될지, 어떻게 먹으면 좋을지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들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적용을 하셔도 좋고, 지금 유방암 웨비나처럼 뭐저 말고도 여러 선생님들이 또 오시니까 그런 정보들을 겪으면서 좀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진은 이제 그 작가, 그러니까 유방암 수술을 받은 작가인데요. 이제 이름이 워리어입니다. 아마존의 여자들은 사냥을 하기 위해서 한쪽 유방을 없앴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유방암 치료를 마치신 분들은 정말 이렇게 무서운 하나의 전쟁터에서 싸워서 이겨낸 전사라는 의미로 이런 의미를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자신감 없는 모습보다는 스스로를 좀 독려하시고 잘 이겨낸 나를 칭찬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이거를 마지막 사진으로 담았습니다.